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영주는 맛집에 진심인 편이라는 대국민 영주 맛집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주의 밀키트인 영주 불고기를 먹고서 영상을 공모합니다. 영주는 사과와 인삼이 유명한 곳입니다. 아들이 영주 사과축제에 공모했던 그림을 잘 보여드립니다. 영주의 밀키트인 영주의 마음이라는 인삼불고기입니다. 영주의 사과와 영주의 인삼을 넣은 제품입니다. 소백산이 키운 사과와 소백산이 키운 인삼입니다. 25년 전통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했더니 당일 배송으로 신선하게 집으로 도착되어 있습니다. 인삼 불고기를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영주의 마음이라는 영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삼 불고기가 왔습니다. 면역력 증강에 좋은 풍기 인삼을 넣은 건강 음식입니다. 아이스박스를 주셨습니다. 팩을 자를 수 있는 간편 자르개도 주셨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신경을 써서 보내셨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신선하게 배달되었습니다. 영주의 마음이라는 인삼 불고기입니다. 당면도 보이고 인삼도 보입니다. 당근과 양파가 불고기 위에 맛있게 얹어 있습니다. 600g입니다. 당일 배송으로 먹음직한 불고기가 집으로 배송됐습니다. 껍질을 까 보겠습니다. 신선한 불고기에 양파와 파와 당면과 당근과 인삼이 보이시지요. 사과 주스로 양념한 것입니다. 집에서 별다른 양념 없이 그냥 솥에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편리했습니다. 너무 먹음직한 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들이 불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주의 마음이 전해지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주 공모전에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